자, 계속해 WCH전과 한국 대표 선발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영호. 아, 김태형과 택리적을 팔게서 만들어내는지 한 경기 남았어요. 네, 무엇보다도 뭐, 김정호 선수의 어떤 그 시차정이라든가 그런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예, 이 아웃사이더의 어떤 그 밑그림, 예, 값싼 머리 매직을 소진시켜서 상대의 개스를 다 빼버리게 만들고, 예, 상대가 부유하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테란 쪽으로 분위기가 만드는 그 어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네, 4개스가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확정을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에 못 가져가다 보니까, 예,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니까 이영호 선수가 그 흐름을 잡고 계속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네, 아무튼 뭐 김정은 선수 오늘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블리즈컨에서 뭐 우승 차지하면서 기분은 좋은데 현재 몸 상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 정신 다시 퍼뜩 들게 하는 게 한 번 지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1경기의 어떤 패배가 김정은 선수 지금도 예, 저렇게 어떤 의자를 바로잡는다라든가 컴퓨터를 또 재부팅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그 눈빛이 1경기 때는 조금 멍했는데 다시 메인 눈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땀이 좀 약간 그 이마에 배면서요. 아, 그리고 이영호 선수, 오늘 이영호 선수 옹김내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지훈 감독, 이영호 선수 딱 해서 오늘 키워서 8강 김태경 잡고 다음에 박찬 쌍문차 오. 어쩌면 그 같은 팀 경기 동접 그 팀킬도 있을 수도 있겠네. 게이트가 잘 나가면. 네. 아무튼 예. 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대진은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와 박찬수가 계속 이기면 4강에서 붙습니다. 양 선수들 다 들어왔고 종료 선택까지 끝났고 경기 좀 끝났어 가겠습니다. 시작요. 그렇습니다. 야, 이영호 선수도 한번 WCG에서 우승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금메달 따야 되는 것이고요. 김정호 첫 경기 뭐 시차 때문에 몸력을 하더라도 재부팅 선수가 재부팅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 경기를 잊고 이번 경기가 처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재부팅이에요. 피시만 재부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재부팅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김정호.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데스테이션 아래쪽 이영호 선수 지정입니다. 이 맞선은 김정호 선수 위쪽이고요. 8강에 오른 선수 박찬수, 박명숙, 김태경, 송병구, 정명훈, 이재동, 한상봉. 요즘 인기 있는 선수들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 못든 선수, 야 이거 좀 안타까울 거야, 아쉬울 겁니다. 뭔가 거기서 밀리는 듯한 느낌 들 거거든요. 아, 오늘 마지막 뭐 뜨고 있는 영화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대표가 돼서 국기 선양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영호 선수는 여건도 좋잖아요. 네, 앞 경기에서 네, 이영호 선수가 썼던 빌드가 골리아드 이후의 바이오닉으로 최자 전환이었는데요. 저 빌드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영호 선수가 저 빌드를 구사하다가 졌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타이밍을 노린 뮤탈리스크, 저글링. 네, 그런 거센 공격에 무너지는 모습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김정호 선수가 이번 경기 때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노려서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원래 이영호 선수를 그래서 저그 선수들이 무너뜨릴 때 모습 보면 이영호 선수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세지고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 초반을 노린 경우 많죠. 박명수 선수도 그렇게 이영호 선수 상대했던 거고 말씀하신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갖춰지기 전에 이영호이 엔진업에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노릴 때 12드론 앞마당 해처리보다는 12드론 스포인 풀게스 네, 이런 빌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거의 한 20초 정도는 빠르거든요, 미탈리스크가. 상대편의 앞마당에 이렇게, 건물 건설하면서, 오? 빨간색 좀 네. 찍어놔야 돼, 상대편 미니맵에. 일단 이렇게 되면 뭐, 예, 당황하지 말고, 예, 풀 먼저 들어가고 게스 올리고, 예, 그런 식으로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드론이 굳이 뭐 정찰을 갈 필요는 없이, 예,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테란의 빌드를. 저거를, HP를 거의 뭐 완성될 듯 말 듯. 마네저로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면은 왔다가 띄워서 네. 정찰을 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우, 근데 정말
체력을 완전히 올려놨기 때문에 저울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아, 귀찮으니까 이제 싹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때도 또 앞 경기와 좀 빌드 선택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영호 선수가 다전제를 준비할 때는 좀 네, 앞 경기 빌드를 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오늘 그 커플분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20대 그 중후반 분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통. 네, 그래서 드론 정찰까지 왔는데 본진에서 개체 취업을 확인하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겠고요. 하지만 뭐 오버로드가 오면 제차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출발에 있어서 참 김정우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하진 못했어요, 지금. 네. 아,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정우 선수가 예, 가스를 물고 드론이 미네랄을 또 파는 모습이었는데 저런 것들이 자, 오늘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네. 것 같아요. 지금도 저게 좀 트릭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어를 올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개수 기준이 지어져 있고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발업한 건 아니까 아 발업을 했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업으로 한번 공격하려는 모습인데 이렇다면은 이영호 선수가 좀 안전하게 네, 원팩 더블 커맨드를 선택한다면은 네, 안전하게 앞마당에 커맨드를 좀 내릴 필요가 있겠고요. 아 지금 인맵상으로는 투팩이건 아니면 원팩 원스타거든요. 아 투팩을 선택했네요. 네. 초반에 신경전 걸고 투팩입니다. 확인됐어요. 야 이거는 좀 팩인데요. 네 확인을 했으면은 여기서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두 번째 팩토리를 취소하고 한 번 더 트릭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저 오버레드가 내려오는지를 좀 진작에 알았을 것 같은데 그 중요한 투팩이 아끼는 투팩이었으면 그걸 놓치기 시작했으니까 이영호가 천하의 영호가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오버로드를 본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소하고 그냥 앞마다 가져가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들켰기 때문에 김영호 선수가 대비하는데 이거는 딱히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어차피 예, 히타리스크다 빨리 올리면 되는 그런 거고요. 야, 이영호 스타일 갈 때 갑니다. 그냥 상대가 뭐하든 보든 말든. 네 그리고 미리 뭐 뒤쪽에 미네랄을 예, 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입구 쪽만 신경을 잘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SCV 한 개 보내가지고 뒤쪽 예, 뚫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아 김정우 선수가 아예 저글링 발업도 안 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예, 저글링 발업한 뉘앙스만 좀 풍기고 예, 레어를 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업하다가 이제 뭐 취소시켰겠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투팩을 보고 나서 좀 취소를 한 느낌이 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그렇다면 저글링 발업을 하지 않았다면 투팩을 받기 때문에 예, 성큼 콜론이나 하나 더 예, 건설하면 좀 안전하고요. 성큼 콜론 하나면 좀 벌처가 들어올 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뒤쪽 그 미네랄은 보초가 하나 서 있거든요. 정면의 네. 문제예요. 투팩이든 상대는요. 일단 시달리스크 나오고 성큼 있으면 아 글쎄요. 현재로서는 딱히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노출됐는데요. 예. 네. 아 보고 봤는데 그 대처도 못하겠습니까 김정호가. 아무리 졸려도 오늘 새벽에 왔어도요. 아 추가 벌처가 예, 없기 때문에 아 추가 벌처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예, 속업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힌드라가 아, 네. 여기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심시티를 너무 잘했어요. 자, 발업까지는 됐고요. 벌쳐. 발업돼도 지금 뭐 히다이스크 나왔고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네, 우육다듬으로 막 밀고 들어가나요? 덩치스크인데? 아유, 그건 안 되죠. 오, 이제 제대로 그물 치고 이거는 그냥 커맨드 짓고 예, 좀 한숨 고르고 가는 게 낫습니다. 네. 차라리. 근데 육벌쳐까지 보내는 뭐 저렇게 해서 수비 대형 만들어놓고 확장기지 안정화될 때가 놓치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계속 벌처를 생산 6개까지 생산한 모습인데 이렇게 보통 6개까지 생산 못하거든요. 6개까지 생산했다는 얘기는 앞서서 이영호 선수가 SCB 정찰을 통해서 김정우 선수의 테크가 느리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좀 많이 만들어놓은 6개 저 벌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뭐 안 쓰면 네. 나중에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는 좀 그 보이는 것만으로 좀 짐작하기는 어려운 게요. 예, 투팩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올인할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작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압박을 해주면서 멀티 따라가고 운영하면 되니까. 네, 이영호 의도가 뭔지 현장에 있는 이지훈 감독 전화 통화를 해야 됩니까 지금? 못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끝나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런 네. 이영호 선수 정도의 선수, 아 이영호 선수 정도급의 선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유닛을 이렇게 뽑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예측하고 플레이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거든요. 아, 김정우 선수가 이번에는 예, 미탈리스크가 한번 나와서 예. 공중으로 한번 날아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 나오겠는데요. 이때 마치 골리앗 생산을 또 잘 해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재미는 좀 봐야 돼, 김재호 선수가. 네. 이제는. 벌채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테란 역시 멀티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뽑았으면은 네. 그거를 본전 주상 가야죠. 이거 뮤탈로 재미 봐야 돼요. 네. 네. 뭐, 뮤탈리스크가, 벌채로 뮤탈리스크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이영호 선수가 본전의 터렛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 앞쪽으로 히드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뮤탈리스크를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영호 선수 플레이는. 네, 재밌네요. 경기 자체가. 아, 그래도 김정은 선수가 이번 경기 때는 예, 빠르게 예, 추가 멀티를 좀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네. 빙고 좀 찾아야죠. 어차피 뮤탈 뭐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 근데 모아놓은 그 벌처가 또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멀티 타이밍을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가서 자원 채취라고 했을 때 벌처 한번 털린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잡아야 돼요, 벌처.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벌처 소급은 했지만 네, 여기서 마이너까지 한번 해주게 되면은 저 벌처 또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마인이 좀 센터에 어느 정도 적절히 매설이 돼야지 시야가 좀 밝혀지고 그래 편안히 경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저 벌처를 잘 아꼈네요. 저 아끼는 모습 김정호 선수 봤거든요. 네. 저 2시에 드론 붙일 때 조심해야 돼요. 히드라리스크 뽑아놓은 거 미리 갖다 놓던가. 그리고 네. 일단 조금 더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네, 히드라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성큼 컬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김정은 선수 여기서 뮤탈리스크로 확실하게 이득 볼 수 있는 싸움만 해줘야 됩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골리앗에 맞으면은 앞에처럼 네. 뮤탈리스크 그냥 쓸데없이 소모하면 결국에는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 재미 못 봤고요. 결국 벌쳐 나가는데 저게 이제 완성된다 싶으니까 가는 건데 네. 드론 아직 안 붙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붙일 거 아니야. 근데 모르면 근데 이거 다시 빼야 돼요. 이미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 타이밍이 좀 네. 어긋났어요. 아, 너무 빨랐나요? 네. 너무 빨랐죠? 네, 뒤쪽에 골리앗 감격이니까 규정 속도만 지켰어도 되는 건데. 네, 이제 이때 뭉쳐도 안 가네요. 골리앗이 1업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아서 올라가게 되면 김정호 선수 그렇죠. 막기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이영호 선수는 2시 멀티만 깔끔하게 싹 밀어도 경기 자체를 굳힐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서 뭐 싹. 예, 깜짝 럴커로 뭐 스탑 럴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은 단순 물량으로는 정말 이용호의 물량을 막기가 김정은 선수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 숫자가 거의 소모 없이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뭐 히드라이스크의 규모라든가 성급까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2시는 예, 가장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차 경기에 잘 보존이 됐고요. 네, 아, PC도 리부팅 했는데 김정은 선수 더 따뜻하게 싸워야죠. 김정은답게 싸워야죠. 아, 네, 여기서 배슬까지 생각이 된다면은, 아, 김정은 선수가, 예,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공 1업에 배슬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치고 갈 것 같은데요. 야, 네. 드론 접으면 안 되죠? 아, 이번 경기에서 정말 이영호 선수가 유니 한 개 한 개를 너무나 잘 아끼고, 아, 정말 그 유니치 배 이상을, 네. 예, 끌어내네요. 아, 정말? 4킬? 어디서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야, 아, 이거 벌쳐네! 와, 네. 아니 2시에서 잡을 거 여기서 다 했어요. 네, 결국엔 그 없는 틈을 이영호 선수는 벌처가 뽑아놓은 몫을 했네요. 네, 뒤쪽 미네랄이 뚫린 것도 아닌데 정면으로 저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 김정호 선수가 네, 시야를 좀 잘 밝혀놓고 미네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마 정면 내가 대비를 안 했는데 아무튼 왜 지금 이상하게 드론이 죽습니까? 네, 이상해서 탱크를 예, 네, 뭐 한 3개 정도 뽑고 그 정도 되는 타이밍, 시즌 모드가 끝나는 타이밍에 한 번 정도 치고 나갈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여부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예, 이영호 선수의 벌처는 어느 정도 공격 타이밍을 재는 벌처거든요. 김정은 선수가 여기서 피해를 받게 되면은 이후에 한방 병력을 막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드론을 최소한으로 안 잡히면서 병력도 김정은 선수도 병력을 끌어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되고요. 아, 그 벌처 한 개에 좀 휘둘린 게 좀 컸습니다, 영향에. 아, 그리고 지금 이영호 선수가 배슬이 너무 빨리 확보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를 생산해내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안 나오는 거 진짜 확장까지 준비하면서 공격과 확장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예요. 네, 그리고 3개 쓰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한 번 더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만큼도 이름보다 네. 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림 참 잘 그리네요, 이영호 선수가. 어차피 병력 손실이 없으니까 탱크 뽑아내면서 굳이 경기를 끝내지 뭐 2시 쪽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내가 경기를 끝내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네. 전진해서 다리 진영 밖으로 나와서 아까 신상무 선수와 한남우 선수 경기 때와는 다르거든요. 이호 선수 테란 지금 불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6시 쪽 가져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네, 대신으로 윈다인 다
다 먹어야 돼, 김정은은요. 예, 그리고 이영호 선수도 네, 지금 이제는 공격 타임을 좀 잡아올 필요가 있는 거지. 김정은 선수가 11시 역에 네 번째 가스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도 지금 이제 타이밍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무한장으 가는 겁니다. 그게 돌아만 가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벌처가 좀 활약을 해서 예, 상황을 보는 겁니다.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치고 나가겠는지 이게 봐서 상대 병력을 좀 지어 짜낸다 싶으면 다리만 건너서 자리 잡고 멀티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죠. 네, 업그레이드도 2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영호 선수가 타임을 좀 잡아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아, 김종화 병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더 빨리 늘어납니다. 그 메카닉이 아무리 잘 돈다고 하더라도 경험 한번 보겠습니까? 탱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탱크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네. 아, 너무 우주방어가 심한데요. 아, 이영호 선수 이렇게 되면 김정은 선수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8시 가져가는 것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러면요. 중앙으로 내줬고요. 이쪽으로는 다 먹고 있어요. 그럼 3시, 9시도 욕심 납니다, 김정호. 언제 네. 한번 나올 거죠, 이영호? 네, 그리고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네, 테란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 여기서 히드라, 단순히 히드라만 계속 모아주기보다는 좀 드랍 공격이나 혹은 체제 전환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하겠지, 살펴 그냥 가만히. 병력이 단순하면 전술을 다양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저거 어떤 그 폭탄 드랍을 시도하기에도 좀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나오는 것만 잡아주는 가운데 자신을 확장을 하면서 후발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 선수도. 네, 그리고 김정호 선수의 기억 속에 지금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이영호 선수의 미네랄 멀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김정호 선수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기는 보기만 하면 그냥 밀 수 있거든요. 어차피 중앙은 김정호 거니까요. 아, 네. 네, 근데 참 이렇게 그 센터를 잡고 있는 가운데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빈틈을 노려서 조금이라도 지연시킨다는 점은 괜찮고요, 이영호 선수가. 아, 정말 이영호 선수의 벌처가 정말 꾸준합니다. 김종호 선수 경기 장면 나오고 있어요. 이제 7시 네. 미네랄 지역 한번 정착하네요.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멀티를 하더라도 나가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테란이. 네, 테란이 움직임이 너무 없고 벌처만 움직이니까 네, 7 지역의 멀티를 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오세요. 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아 이제 진입로가 없어져요. 못 나옵니다. 이영호 다 막혀요. 아, 네, 뭐 이영호 선수가 네, 이렇게 하면서 메카닉 풀업 시키고 네, 추가적으로 5시 지역이나 7시 지역 커맨드 하나 더 가져가고 네, 완전 수비 모드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은 뭐 타이밍 노려서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네, 완전 그 우수 수비 모드로 확장만 하나씩 늘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반반 만들면 되니까요. 아, 그래도 이 커맨드 깨지는 거죠. 깨나요 한방. 아, 네, 깼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무리 우주 수비라 그래도 안 죽는 병력이 남아야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데 병력이요. 순환은 어려워지거든요. 네, 본진에도 터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진은 뭐 드랍 수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앞쪽에만 신경 쓰면은 네, 어떻게든 절반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면에서는 내가 할 만하다.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지던 경기도 풀업 메커닉으로 이겨본 이영호 선수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경기 자체를 속단하기 힘들고요. 김정은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자신이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빈틈이 안 보이는 참 이영호 선수 까다로운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히드나 뮤탈 그 이후에 뭐 테크란 뭐 좀 하이브를 가긴 가야 되고요. 네, 디팔로를 조합하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영호 선수도 굉장히 유닛을 잘 모았기 때문에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도 단순히 뮤탈리스트 히드라로 정면 돌파는 지금 사실상 힘들어 보이고요. 그럼요. 뮤탈은 이렇게 결국 금방 죽어요. 아, 네. 이렇게 가스를 계속 허비하게 되면은 지금 김정호 선수도 그냥 자원이 무한자원이 네. 아니거든요. 메카닉이 참 까다로운 게 이게 뭐 울트라리스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메카닉을 상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확장을 해버려가지고 그 자원력으로 소모전을 해주는 건데 와 지금 이영호 선수의 저 병력을 줄이지 못했다는 게 김정호 선수에게 부담입니다. 네, 자원 주는 계속 막고 있으나 병력과 싸우면서 그 싸움 대처를 했어요. 결국 라인 자체를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 선수 8시 가져가고 있어요. 아, 네, 김정은 선수 여기서 뭐 드랍 공격이라든지 혹은 뭐 퀸을 동반한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히드라만 쌓이게 되면은 이게 한 부대씩 쌓이더라도 느낌은 한 부대가 쌓이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그 피니시가 나오지 않으면 아, 이거 뒤집기 네. 나올 듯도
8시를 가져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김정호 선수 지금 이거 정면 들어가면 네. 자살행위고요. 김정호 선수 이제 애가 좀 타기 시작했거든요. 탱크라도 네. 줄여줘야 되는데 아니면 베스. 그래도 베스 하나는 오늘 잘 잡아주네요 김정호 선수. 확장 기지는 그나마 거기 또 3시 9시 더 가져갑니다만 지킬 수 있을지 총미까지 네. 영어가 나왔어요. 참 라인을 지금 잘 그리고 있는데 김정호 선수. 네 앞에서 히드라가 데미지를 뒤에서 준다면은 앞에서 저글링이 뭐 맞아준다거나 뮤탈스가 맞아주는 반드시 좀 필요한데 단순히 히드라는 힘이 없습니다. 야 이거 지금 네 병력은 있는데 지금 쓰기가 이거 들어가나요? 이거 들어가기에는 마인드가 이거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병력이 너무 많아요 이영호 선수가 뒤쪽 화력이 엄청납니다. 네, 정말 자원 잘 먹고 히드라만 뽑으면 이렇게 근데 게스 먹는 히드라를 왜 마인드가 하는데 썼죠? 이거는 정말 길에 돈 뿌린 격입니다. 이거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그럼요. 네. 실수뿐 아니라 이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돈 없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길에 뿌렸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돈이 없어요. 네. 다 뿌리면 안 되죠. 아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개 남았는지 말고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니맵을 보면은 아 정말 이영호 선수가 한쪽에 뭉텅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센터에. 야 이거 정말 예 김정호 선수가 좀 답답하겠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돌파구를 좀 하이브로 완성됐어요. 그럼 유닛 조합으로 갑니까? 가야죠. 와 정말 유닛 조합도 가고 예. 단절로 장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래서 이영호 선수는 후반 가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영호 선수는 3시는 그냥 죽인다고 하더라도 9시 지역은 결국에는 이영호 선수가 먹을 땅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늦게 5시를 나중에 이후에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자원상에서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호 선수 이제 힘들어 보이거든요. 참. 그리고 3시도 줄 생각은 없어. 아래쪽에도 시작할 거 때린 데서 결국 이쪽은 못 가져가요. 저거 못 먹습니다. 예, 이쪽 못 먹죠? 9쪽 타격받고 있죠?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요. 뭔가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유닛 카운트 똑같습니다. 지금 여자 디파일러가 나왔고 자, 지금 안 갑니까? 한쪽 라인이라도 뚫어야 돼요. 이쪽에 벌쳐 그때 저글링이 날려주는 디파일러라도 와야 돼요. 디파일러 네. 여기서 히드라 앞에서 맞아주는 저글링이 필요한데 혹은 뮤탈리스크나 저글링이 필요한데 뮤탈리스크는 사이언스 배수 때문에 계속 죽었고 저글링을 뽑기에는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저글링을 안 뽑아주는 모습인데요. 이젠 절반 싸움 됐고 그림상 절반 싸움 됐고 실제로는 3분의 1을 먹었습니다. 이용호가요. 요즘 뭐 정면 선수의 테란을 보면 정신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 판 자체를 견제를 통해서 빠르게 스피드하게 근데 이용호 선수는 느릿한데 상대를 압살하는 분입니다. 네. 정말 저 뭐 괴물이라는 별명이 최원 선수에게 붙어있는 별명이랍니다만 이 선수도 자기 괴물이에요. 이거 그냥 거의 던지는 느낌인데요. 네, 계속 이용호 선수가 자리 잡고 정말 요새를 만들어 놓은 곳에만 지금 김정 선수가 박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3시 9시 밀리기 시작했죠. 다음은 2시 10시예요. 하나씩 다 먹고 있어요. 그것도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시계 반대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3시도 뭐 이제 자신 거죠. 네. 결국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영호 선수가 진을 너무나도 넓게 펼쳤기 때문에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딱히 어느 한쪽을 뚫어도 뚫었다는 느낌이 안 나는 것이 뒤에 탱크가 계속 있거든요. 잔돈까지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거의 쏟아붓기 한데 이 쏟아붓는 게 원래 쏟아부어야 돼요. 하지만 쏟아붓는 게 되려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쏟아붓는 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석유재벌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웬만한 땅 부자는 안 되고 지금 5일 먼지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아랍 왕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이제는 풀업 메카닉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자원까지 이제 병력으로 다 쏟아내기 때문에 병력이 앞으로는 더 배가 됩니다. 네, 유니카운트 이제 거의 반밖에 안 되고요. 김정은은요. 그나마 저글링 히드라예요. 9시도 날아갔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2시, 10시예요. 오늘 이영호가 말리기. 김정은 진짜 쪽쪽 건조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영호가 김정은 선수에게 시간을 줬는데 김정은 선수가 그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못한 느낌인데요. 이제는 들어오기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김정호가요. 노란색이 빽빽합니다. 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김정은 선수가 자원은 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아, 지금 김정은 선수 머릿속에는 어떤 유닛을 뽑아야 해법이, 예, 어떤 유닛을 뽑아야지 정답인지, 그게 참 머릿속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급소라는 거 존재할지. 네, 지금 바리케이트 라인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네, 병력이 많아도 급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격이 아무리 덩치할거든요. 네, 앞에 일단 마인을 제거하는 데만 네. 병력의 절반을 쓰다 보니까, 무슨... 막상 탱크랑 붙을 때 병력이 남아가는 네. 병력이 없어요. 보병사단이랑 전차부대랑 붙은 것 같아요. 네, 평지에서. 네, 다 녹아요, 그냥 네. 내려오면서. 아, 병력 이제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아주 고맙게 와서 죽어졌어요. 네, 김정은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울트라를 좀 뽑고 싶은데, 울트라를 뽑아도 달라붙기 전에 마인에 일단 다 맞고 탱크에 맞고 탱크에 달라붙으면은 거의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까봐 울트라를 못 뽑아주는 상황이죠. 이제는 네, 자원적으로도 여유가 이제 많이 없고요, 김정은 선수가. 네. 아, 이미 이영호 상대편 힘 다 빼놨습니다. 이제 슬슬 다리 건널 때가 됐어요. 한 번 더 아주 알짜배기로 그냥 쪽쪽 빨아먹을 겁니까? 탱크의 전차부대 라인이 정말 예술인데요. 안 넘어가니까, 다리를 안 넘어가니까 김정호가 아, 유리하면 서야 김정호도 안 넘어가죠. 뭔가 불안하니까 달려들다 계속 죽고 있어요. 저 울트라는 결국 자원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예. 저 테랄의 메카닉에 부유한 메카닉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울트라가 뜬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뭐 김정은 선수가 역전을 노려보려면 좀 드랍 공격과 동시에 전면 공격 그리고 3방치기, 4방치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가 동에서 서로 그냥 라인을 싹 그어버렸어요, 지금. 네,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스커즈에게만 1위 데이터 씁니다, 지금요. 어, 배술도 많고 네. 풀업에, 메카닉 풀업에 아, 네. 여기 한번 또 우리가 던질 것 같은데요, 김정호가요. 네, 울트라. 아, 아 이건 좀 잘했어요. 아, 여기서 뭔가 역전의 말타를 마련할 수 있으면 지금 많이 데미지 먹었거든요, 김정호.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세시 지역이 테란이한테 꼭 필요한 멀티가 아니라 지금 세시를 먹게 되면 테란이 멀티 하나 더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김정호는 먹어야 되는 멀티고요. 네. 그러니까 절박함이 좀 다르죠, 이제 양 선수가. 이영호 선수는 뭐 미네랄 자원적인 여유가 좀 괜찮고요. 아, 정말 네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이영호 선수처럼 경기하면 정말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치가 떨릴 것 같아요. 네. 아, 일부러 징그럽게 네. 가야 돼요. 상대편이 아, 내 입맛에 딱 맞는 선수예요. 이영호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이런 선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입맛에 안 맞게 싸워야지. 상대 입맛에 맞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음 타는 이제 2시예요. 3시에는 이영호는 안 먹어도 돼요. 나 김정은 다시 보면 짠에서 아직 뭐 90,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서 뭐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테란의 자원줄을 네, 타격을 주기는 정말 힘들고요. 병력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는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야, 일단 저 마인, 벌처와 네. 마인 저게 끝까지 발목을 잡네요. 아래쪽에 탱크의 배치라든가 예, 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먹고 있는데 왜 여기서 지지했습니까? 이게 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고 갔더니 손해고 결국은 뭐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 막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라인만 굽고 네, 사이언스 배술로 이러디 놀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지지를 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은가 피니시를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리하게요. 이래서 이영호 선수를 상대할 때 많은 저그들이 테란전에 강하다는 저그들이 초반에 많이 노리는 거죠. 네. 자, 이영호 김정은 상대로 온 게임 내 센터 오랜만이에요. 저도 이영호 선수도 KT가 포스트진 안 나왔죠. 바깥스타리그를 신경쓰고 그렇죠. 진짜 이영호 선수 오랜만에 경기에 준비하는데 아 오늘 정말 단단한 모습으로 숨 막히는 경기 아, 네. 네. 무엇보다도 경기 스타일 자체가 아주 각인을 시켜줬어요. 나 이영호 이런 플레이어다.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정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아, 최근에 옹금 대통령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그렇게 뭐 할 게 없었어요. 아, 오늘 제대로 오래 옹금의 팬분들께 이영호의 가치를 입증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이제 8강에서 김태경 선수랑 붙기 때문에 또 이영호 선수랑 김태경 선수랑 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번 경기 때는 뭐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이런 빌드를 준비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왔다. 하면은 그 다음 경기 때는 또 반대쪽 선수가 또 그런 컨셉을 또 들고 오기 때문에 항상 재밌는 경기가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시죠. 확실히 요즘 뜨는 저그 한상봉 신상문 2대0으로 그냥 때려눕혀버렸고 이영호 김정은을 말렸어요. 네, 무엇보다도 앞서라는 분위기에 이영호 선수의 무서움을 잘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아 거의 건조됐습니다. 김정은은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냥. 네, 오늘 테란 대 저그 4경기를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벌처를, 네, 메카닉을 할 때 벌처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예, 아, 그러네요. 예, 메카닉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여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내일은 내일부터 8강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박찬수 정명의 형제전, 그리고 송병구와 정명은, 아, 정명 선수가 여기서 이기면 상대편 이재성이랑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신을 준우승으로 만들었던 선수, 우승 클럽을 찾았던 선수, 4천만 원씩 상금 가져갔던 선수 깨기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요. 오, 이재성이 올라갔을, 네, 경우는 우승자와, 네, 준우승자들의 대결이네요. 아, 진짜 박명수 우승자. 네. 네. 아, 그런 대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박찬수, 박명수, 김태경, 이영호, 송병구, 정명원, 이재동, 한상봉. 아, 거의 뭐 결승 갔거나 우승했거나, 아니 결승 갈 만한 선수들이에요. 네, 그리고 결승을 이제 한두 번 가본 선수도 아니고 세네 번 이상씩 간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택배 리쌍 다 8강에 올라갔고요. 거기 얼마 전 스타리그 준우승까지 갔던 박명수, 또 한상봉까지 있어요. 아, 정말 황금대진에 펼쳐지고 있는 월드사이버게임스 2009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워스리 경기가 열립니다. 워스리. 네, 오늘은 8강. 장지호 선수가 나오네요. 조명 선수와 대결합니다. 우리 퀴즈에도 나왔던 장지호 선수. 네, 과연 장지호 선수가 몇 번 그랜드파이널 진출했을지 이게 퀴즈 정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잘 들어보시면 그 이유 중계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장지호 선수와 조민혁 선수의 경기. 아, 장지호 선수가 떨어지면 중국 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중국과 한국이 이번에 결승에서 워스리 뭔가 붙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미리 그냥 한국 선수끼리 제압해 보면 그렇죠. 얼마나 땡기겠습니까? 네. 두려움의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장지호 선수가 중국에서 인기도 많고 또 그만큼 또 중국의 우승을 원하는 분들한테 장지호 선수가 견디는 선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지호 선수가 어떻게 싸울 건지 조명 선수 잘 싸워야 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중계 방송 모두 마치고 이어지는 워크랩 3 경기도 많은 분들의 시청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태형, 박영호, 캐스터 정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